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산타페 더 프라임 2.0 2륜 모던 5인승 모델입니다. 실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나 이 차 잘 알잖아. 매입을 직접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타던 차예요. 네. 1인 신주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허리가 안 좋아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팔았던 차예요.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이고요. 여성 네. 운전자인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파셨어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개인이 타셨던 거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015년에 6월에 부분 변경된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전체 라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앞에 이제 중앙등형이라든지 네. 이런 데 부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네, 조금씩 바뀌었죠. 네, 큰 매력은요. 연비가 상당히 되게 좋아요. 이게 모노코크 타입인가요? 네, 모노코크 타입입니다. 네, 네. 13.8kg예요. 아, 엄청나죠? 이 큰 차가 13kg가 넘게 나온다는 네. 건 대박인 겁니다. 대박이죠. 네. 특히나 5인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고 많이들 네. 찾으신 차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의 장점은 공간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네. 엔진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 상당히 조용해요. 네, 상당히 조용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 차 연식은 2016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0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4만 키로 뛰었습니다. 경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의 신차 금액은 2,837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799만 원입니다. 이 차가 4만 뛰었잖아요. 네. 앞에 타이어는 한 40% 5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휠은 무광으로 돼가지고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네. 살짝 뭐 묻어있네요. 요거 외에는 없어. 깨끗합니다. 흰색 바디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호가 제일 높은 차. 맞아요.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썬팅은 평균보다는 살짝 옅기 때문에 운전하기는 상당히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흠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이 차 담배도 안 폈어. 담배 안 피웠습니다. 타지 않는 차는요 냄새가 나요. 맞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일 보러 갈 때만 네. 타셨던 차량이기 때문에요. 이제 2015년 10월에 출고됐으니까 이제 만으로 6년 된 차량인데 4만이면 1년에 만 키로도 안 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탄 거죠. 왔다 네. 갔다.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7, 80% 남아있네요. 네, 근데 여기 뽀송뽀송하다. 뽀송뽀송합니다. 크롬,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링카로 엄청나게 유명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살렸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BMW X5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 네. 이 차는요, 2.0 네. 디젤이에요. 맞습니다. 예. 산타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간 보십시오, 뒤에. 이 스티커도 그대로 있고요. 앞에 예. 있는 스티커. 네. 근데요, 이런데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네,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네요. 네. 네. 근데 네. 진짜 그 SUV 원하시는 좀 저렴한 원하시는 분 너무 강추해요. 네, 강추입니다. 지금 산타페 구입하시려면 최소한 4천만 원 정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변경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비싼 차량을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중고차 네. 시장에서요 개인 네. 1인 신조에다가 네. 우선 완전 무사고 차는요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얼마 안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엔진오일만 교체해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돈 들어갈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일단 전면 유리인데요. 네. 유리에 돌틈 없어요, 시장님? 전혀 없고요. 네. 우선 큼직큼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그냥 동네 마실만 다녔던 차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썬팅도 짓지 않고 그냥 적당합니다. 본네트도 너무 깨끗하고요. 네. 앞에 그릴, 라이트, 안개 등 여기 있는 부분이요. 네. 바뀐 겁니다. 아, 그게 바뀐 거죠? 그전에는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네. 요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이렇게 네. 되어 있다는 이 거. 라이트 부분도 사실 이렇게 네. 감싸줬잖아요. 네. 네. 요것도 지금 바뀐 겁니다. 네. 네. 엔진 부분입니다. 와우. 진짜 많이 안 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조용하고 네. 진동이 없네요. 진동이 없고요. 네. 우선 이 차는 완전 사고가 없다는 거. 완전 무사고. 네. 네. 그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연비의 끝판왕이죠. 13.8km입니다. 186마력이고요. 41 토크입니다. 네. 가동 6단입니다. 저희가 AS는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안 타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런 핸들 부분인지 센터페시아 그 다음에 운전석 쪽 요 뭐랄까요 버튼들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냥
세차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도 정말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 이상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이 여기에 있고요. 핸들 열선과 오토스탑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경사로 저속 감지 센서, 그 다음에 VDC 기능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좀 상당히 큰 게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볼까요? 아주 깨끗합니다. 뭐 많이 안 뛰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간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우드라든지 센터패시아 이런 예 너무 거의 안 뛰셨어요. 그냥 뭐 책자 그대로 있고요. 이 차가요 약간 연륜이 있으신 분이 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차예요. 왜냐하면 뒤에 공간은요 정말 세 거예요. 네. 그리고 무릎 공간 보세요. 산타페는 엄청나게 큽니다. 네. 머리 공간도 큼직큼직하고요. 네. 이런데 도어 부분도 상당히 난 세 거다. 네. 그리고 열선 버튼이 약쪽에 있고요. 팝을 넣을 수 있게끔 길다하게 네. 도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매하시면 제가 코일메타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의자가 각도 조절이 돼 너무 좋아. 그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진짜 좋거든요. 여기 오시면 되게 긴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않아요. 고객님 마음에 안 드시면 네. 그냥 예. 안 하셔도 됩니까?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더 프라임 2.0 5인승 모던 차량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완전 무사고예요. 네. 그런데 개인 1인 신조입니다. 네, 1인 신조. 그리고요, 연비가 너무 좋아요. 13km가 넘잖아요. 네, 13.8km입니다. 와우, 예. 근데요, 산타페에서 제일 잘 나간 흰색 바디예요. 맞습니다. 없어서 못 팔죠? 네, 없어서 못 팝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